안녕하세요. 드러머 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드러머 이준현입니다. 지금은 김회곤 드러머님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실 영상은 작년에 출시되었던 소노의 에이큐트 드럼이 드디어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신난다. 언박싱 영상과 사운드 샘플 영상을 그럼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자, 반갑습니다. 드러머 김회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박싱 그 전문 아십니까? 소노 언박싱 전문 드러머. 그때 얘기 들었기로는 에센셜? 뭐 AQ1도 제가 AQ1도 SQ1 SQ1 에센셜 퍼스 네.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 소노 벨브론즈도 또 쓰고 계시잖아요. 소노 벨브론즈 쓰네요. 네, 그거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입처 어디지? 서울타악기죠? 아, 네, 연락 주세요. 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 바로 그러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현씨가 네. 까주세요. 일단 제일 밑에 있는 요 박스는 딱 봐도 베이스인 것 같으니까는 위에 거부터? 예, 위에 거부터 먼저 한번 까보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예. 네. 안전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손은 그렇죠.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 카메라 가리면 안 되지? 그래. 두 개 찍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아, 스게 지금 요건 이제 1번 탄 같고요. 지금 요거 보이시는 건 스테이지 킷입니다. 이게. 예. 스테이지 킷은 어떤 킷이죠? 지금 총 구성은 이제 인치별로 이제 뭐 스테이지, 밥킷, 그리고 마티니, 사파리, 또 뭐 있었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스튜디오. 그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킷은 일반적인 킷인가요? 네, 일반적인, 일반적인 킷. 네, 일반적인 킷. 요거는 이제 발, 플러탐 네. 발이고요. 일단 스네어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네어? 예. 요놈은 이제 6반짜리요. 14의 6반. 14의 6반? 예. 진짜 6반이 대세긴 한가 봐요. 요새 그죠. 6반들이 되게 많이 그죠. 많이 쓰시는 6반들. 와이어는 이제 소노 와이어 중에서 이제 저가형으로 나온 번들 와이어. 예, 이렇게요.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아이고, 색이 이렇게 참아노. 이게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이게 아쿠아 블러스트 하는 색상입니다. 주력 색상이죠? 예, 이번에 그 펄 색상이랑 화이트 펄? 화이트 펄 색상이랑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와, 색깔, 근데 저는, 와, 혹시 보이세요? 이게? 스파클 같은데 되게 자갈자갈 하거든요. 색상이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사진이 못 나왔네요. 개인적으로는요. 사진보다 예쁘다? 사진은 오히려 좀 뿌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뭐 그냥, 했는데. 이게 투톤이에요. 투톤이에요. 이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죠. 예, 그라데이션. 예,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나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후프는 이제 2.3mm 파워 후프 그대로 들어가고요. 배지가 바뀌었죠. AQ2. 예. SQ1과 SQ2 같은 약간 예, 그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완전 바뀌었어요. 셀렉트 이 모델 셀렉트 포스랑 거의 비슷한데 그 예전 셀렉트 포스보다 배지가 더 예뻐졌네요. 예, 이게 뭔가 확실히. 좀 고급스러워졌다. 예. 그죠? 그 SQ2 기반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죠? 배치가 확실히 이 배치가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예쁘네요. 저게 확실히 예쁘다. 심플하고 러그도 바뀌었어요. 러그도 좀 더 도톰하게 바뀌었거든요. 러그는 그대로 아닌가? 셀렉트 아니요, 러그도 여기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이런 게 없었어요. 두꺼워졌고 여기 안에도 뭔가 이렇게 공박킹도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안에도 굴곡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도 기본 APS, 튠세이프 기능. 맞아. 튠세이프 기능. 튠세이프도 다 옛날부터 네. 있었지만 네. 또 들어가 있고. 러그는 바뀌어도 계속 그렇죠? 그렇게 고정적으로. 다른 거는 또 특이하게 뭐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원래 들어가던 이제 중국제 헤드랑 이거는 제가 이따 헤드를 교체해서 써볼 거고요. 네. 네. 와이어도 그때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너 한번 볼까요?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가 이것도 좀 바뀐 것 같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6반이라고요? 6반? 예. 근데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는다. 제가 갖고 있는 6반 스네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래? 6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6반이니까 6반 맞아? 예. 어쨌든 그렇게 뚱해 보이지 않아요. 예. 좀 5반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독일산인가요? 메이드 인 젊은인가요? 아, 요거 메이드 인 차이나요. 차이나? 예. 차이나인데 그래도 그 뭐지? 완전 다 그 뭐지? 나무가 이제 타사의 이제 다른 기종이랑 이제 딱 동급대 이제 기종을 비교했을 때 다 그 뭐지 이제 중국제 메이플을 쓰는 게 아니라 캐나다 맞죠? 캐나다 맞아. 캐나다 캐나 캐, 캐,
캐나다 메이플. 그렇죠. 어, 어. 그 메이플을 이거 이전 모델부터 계속 썼었어요. 그러니까 섞어서 쓴다는 말이지. 예, 섞어서, 어, 캐나다 예. 메이플 4겹이랑 예. 중국산 메이플 3겹을 섞어서 예. 쓰는데 예. 어, 셀렉트 포스 때부터 계속 네. 어, 그렇게 했었죠. 그거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타사 이제 동급 모델보다는 조금 가격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많이 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바뀌었다는 이게 뭐죠? 스마트 마운트라고 이번에 마운트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10의 8. 1번 탐이에요. 10의 8. 1번 탐. 네. 포장을 잘해. 정말 안 빠진다. 아, 와, 예쁘다. 네. 예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포장도 와우. 뭔가 좀 셀렉트 포스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셀렉트 포스 언박싱 해보셨잖아요. 지금 그때랑 그때 생각이랑 비교해보시면 좀 어떠셔요? 어, 난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뭐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마감 같은 것도 뭐 좀 더 깔끔해진 느낌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외형이 확 바뀌었으니까 요거네요. 배치부터 아. 시작을 해서 피니쉬라든가 네. 포장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느낌이에요. 아까 전에 그 겉에 있는 네. 종이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확실히 러그 디자인 좀 바뀌어버리니까는 확실히 더 단단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사실 에센셜 때 사실 제가 좀 되게 아쉬워했던 부분 하나가 러그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 그 러그들이 되게 얇았던 걸로 기억해요. 빨리 좀 똥똥해지니까는 한번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응. 이번에 그리고 제일 크게 바뀌었던 거 그때는 이제 세 개로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죠? 밑에도 예. 있었죠? 예, 밑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바뀌고 이게 이제 스마트 마운트로 하고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그 기존 모델은 예. 밑에까지 예, 밑에, 이렇게 예, 지지를 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두 개로만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충분히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네. 어, 그래도 그건 사용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써놓으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기술력에 대한 거는 믿을만 하지 않을까. 네. 네. 배지 바꾼 게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 게 배지가 확실히 고급스럽긴 네. 하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게 이제 12의 9 이번 12의 탑입니다. 9인치 어, 똑같으니까 요거는 더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그냥 아 헤드는 어떤 거죠? 헤드? 헤드가 레모의 이제 어, 레모 예. 헤드인데 코티드가 오네요. 예. 코티드? 코티드 헤드? 예. 엠버서더 같진 않죠? 엠버서 같진 않아요. 예, 좀 더 얇은 느낌이에요. 확실히 어, 얇고 어, 그냥 건들핀 느낌은 조금 나네. 예. 그래도 제가 에센셜 언박싱을 할 때 예. 그게 약간 좀 불량이 와가지고 헤드가 불량이었어요. 헤드가 그래가지고 스네어를 튜닝을 하는데 예. 하피가 나가버린 거지. 터진 거지. 하피가 터졌다고요? 어. 좀 약간 대참사가 있었는데 아. 겨우 구해서 하긴 했는데 예. 그것보다는 뭐 그 지금 어,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예. 상태는 좀 좋아 보여요. 응? 이거는 이제 탑 하드웨어. 예. 하드웨어. 탑홀더. 아. 탑홀더. 답답하시죠? 죄송해요. 아. 아직 멀었네. 네, 뭐 맨날 치부지만 알지 뭐 이렇게 까본 게 처음이라가. 그렇죠. 탐홀더죠. 무슨 고등어 들어있는 것 같은 비주얼이죠. 탐홀더는 제가 볼까요?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바뀐 것 어, 같은데. 그러네요. 예. 탐홀더는 그대로다. 예. 탐홀더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어. 탐홀더는 그대로고, 네. 요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준현 씨. 요거 제가 어, SQ1이나 에센셜까지 다 했는데, 예.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게 보시면은요. 이게...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예.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여기 네. 까지 보시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거를 풀게 되면은 이제 같이 빠져요. 그래서 요거를 딱 네.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긴 쪽을 이렇게 꽂아 주시면 아, 돼요.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아서 이제 탑이랑 맞춰서 그런 식으로 써 주시면 돼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하면은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죠. 아, 그죠. 좀 세팅 좀 예, 세팅도 불편하고 어. 이거를 꼬을 때 탑이 계속 걸려요. 예. 네. 맞아요. 탑이 맞아요. 계속 맞아요. 걸려요. 맞아. 그게 네. 불편했어요. 그래서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거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긴 네, 거를 볼 헤드에. 예, 네, 그렇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베이스랑 플로어 탑이 남았죠? 네. 저걸 뭐 위에 있는 거는 후프겠죠? 이제 헤드. 베이스 드럼 헤드. 요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헤드인가? 후프는 여기 이제 보통 베이스에 같이. 아, 그렇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직 멀으셨네요. 아직 모르셨네요. 오프닝 멘트 한번 더 할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플로어 탐, 그죠? 네.
16인치죠? 예. 16이 16이겠죠? 그러면. 저는 소노가 16인치를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아. 저는 16인치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저도 반대죠? 16인치 좋아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14인치 플롯 하면 좀 많이 써요. 러그는 똑같고요. 제가 다른 모델들을 많이 안 만져서 봐서 모르겠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요. 네. 이거 아까 탐 때도 그랬고 마틴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때 제가 세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좀 느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소노 특유의 그런 굴곡 네. 유선형 디자인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 좋아요. 이제 베이스를 빼보겠습니다. 아 맞다, 요거 중요합니다. 네, 이거 여기 보통 네. 나머지 이제 뭐 베이스 드럼 후크라든지 그런 하드웨어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아예 드럼 처음 사시는 분들은 이거 뭔지 모르고 이렇게 옆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랑 생각하시고 버리는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안에 부품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하드웨어 부품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저번에도 느낀 거지만 베이스 배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거 내추럴 색상 이게 사람마다 사실 되게 취향이에요. 이런 핀이시더라도 왜 베이스 드럼 후프 같은 경우는 내추럴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닌가요? 매트하세요. 네. 반응이 없으시길래. 내추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색깔 맞춰서 나와서 이쁘네요. 이것만 떼서 갖고 가고 싶습니다. 약간 SQ1 같은 후프일 줄 알았는데 네. 같은 색깔이네요. 네. 제가 요새 또 도장이랑 도색에 관심이 많다 아닙니까? 네. 요거 진짜 잘한 거예요. 요거 만져보세요. 마감이랑 되게 좋아요. 마감, 네, 좋아요. 네. 마감 진짜 좋습니다.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매끈하게 잘 나왔네. 네. 박수 한 번만 더. 오케이. 땡큐. 자, 예. 빨리 까주시죠. 예. 너무 또 오래 걸리면 또 지루해 하군요. 여기 베어링 엣지는 다 45도죠. 네, 45도. 어때요? 엣지 상태는요? 좋아. 저거 진짜 짜증나는데요. 처음 드럼 샀는데 엣지 오종투동 하면은 튜닝 진짜 안 되잖아요. 그죠. 헤드 안착이 안 돼가지고. 그거 진짜 톤 잡으려고 하면 진짜 빡센데. 다행이네. 금방 잡겠는데요, 튜닝? 가끔 이런 엣지 부분에 네, 예. 구멍 난 것도 있죠. 맞아요. 중간에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세팅할 때. 요거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요 하드웨어는. 네. 저도 이거는 예, 이거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대로고. 배지는 역시나 새로운 배지. 배지가 확실히 마음에 든다. 진짜. 진짜 배지. 그러니까 진짜 배지빨이 크네요. 맞아. 확실히. 전반적으로 좀 소노가 신경 좀 썼다는 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썼네. 피니시가. 피니시라든가 뭐 배지라든가 네. 이런 게 한 단계 좀 좋아졌는데 가격은 또 그대로고 네. 그런 느낌은 들어요. 돈 주고 살만하다. 퀄리티 괜찮은데요? 지금 일단은 딱히 뭐 깔 건 네. 아직까지는 네. 없어요. 이따 그건 또 튜닝을 해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일단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버리지 말라고 했던 거 아까 그 세모 박스요. 근데 진짜 이거 버리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거는 베이스 이제 베이스 다리 네, 오케이 베이스 넘어가고 네. 네. 여기에 이제 베이스 후프에 붙이는 그 페달이랑 물리는 부분 그 부분이랑 드럼 키 이건 또 기역자 키가 들어가 있네요. 기역자 키? 네. 봐봐. 소노 기역자 키가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이게 들어가 있구나. 네. 잠깐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잠깐 다시 일자 드라이버랑 같이 있는 거잖아. 예 맞아요. 지금 일자 여기 지금 일자가 들어가는 게 없는데 왜 저게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좀 신기하긴 한데 근데 저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자 요거 이제 한번 까볼게요. 헤드죠? 예. 베스트럼 헤드. 파이버 스킨까지는 역시 아니다. 예. 거기까지는 좀 욕심이고 조금 약간 투명하고 좀 예. 비치긴 하네요. 이게 예. 밖에 좀 비치긴 해요. 좀 비치긴 예. 하네. 하얀색이 좀 더 어울리긴 하겠다. 까만색보다. 예. 그죠? 그리고 요거는 좀 되게 크게 나왔네. 요 소노 로고가. 그렇네요. 저기는 프론트 헤드. 요거는 뭐 크게 다른 거 없고 요것도 가능하면은 바꿔주는 것도 괜찮으려나?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요 정도 가격대는 그래도 바꿔주죠 많이? 그렇죠. 욕심을 좀 낸다면 네. 기본적으로 새로 구입을 하면은 네. 그래도 처음에 구매를 할 때 그래서 좀 예. 조금 추가 비용을 드리는 게 예.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가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사실 저는 번들 헤드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원래 뭐 엠버서드를 넣어준다든지 원래 기본 번들이 엠버서드를 넣어준다 해도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세트를 사면 헤드를 기본적으로 다 바꿔주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취향이 다르니까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그게 당연한 건데 네. 근데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그렇죠. 사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시거나 네. 아니면 취미 드러머 분들은 이걸 꼭 굳이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웬만하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좋다라고 네. 설득을 한다면 어떻게? 일단은 평소에 들으시던 영상에서 보시던 드럼 사운드로 어쨌든 헤드를 갈면은 거기 좀 더 근접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쳤을 때 이게 아무래도 내구도도 상관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저가형 헤드는 확실히 좀 있으면 금방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교회 같은 데서는 또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내구성에 있어서는 좀 튼튼한 거 쓰시는 게 나으니까는 내구성을 떠나서 일단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질감이나 마이킹 큰 배에서는 마이킹으로 소리를 뽑으실 때도 소리 사운드가 일단 생톤 기분 자체가 거기서 달라져 버리니까는 퀄리티가 훨씬 네, 확실히 훨씬. 좋긴 하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인사를 하고 네. 너는 네가 그 사운드 샘플은 네가 그냥 네. 하면 될 것 같아. 네. 나는 그냥 언박싱까지 네.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인사를 한번. 자 이렇게 오늘 준현 씨와 소노 AQ2 네, 신제품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운드 샘플은 준현 씨 채널 들어가셔서 여긴가요? 여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준현 씨 채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구독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러머 김혜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사운드 샘플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쉬울게요.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영상을 그럼 뭐라고 했나? 다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얘도 빼야 되지 그러면. 나도 이거 해야 돼요. 왠지 이거 쓸 것 같은데 지금 다 찍고 있죠?